코로나19와 관련된 규정들이 점차 해제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코로나19의 대표적인 백신 중 하나인 화이자의 CEO는 네 번째 백신 접종이 훗날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화이자 CEO는 지난 13일 미국 방송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화이자가 오미크론 바이러스 예방에 작용한다고 말하며 적어도 이 효과가 1년간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4차 부스터샷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하며 3차 접종으로부터 얻은 예방 효과도 충분하지만 단지 중증 및 사망으로부터 안전할 뿐 바이러스 감염 자체를 막기엔 충분하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화이자는 보건당국의 동의 여부를 보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의 4차 접종과 관련한 데이터를 보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의 많은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백신 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기에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할지 궁금한데요. 현재 캐나다에서 2차까지 접종을 마친 경우 완전히 백신을 맞은 상태로 여겨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부스터샷도 맞은 상태입니다.